건강하세요. 제가 한국에 있는 형하고 어머니하고 형수님, 친척분들, 또 조카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저는 여기서 잘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은 겉으로는 잘 생활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솔직히 잘 생활 못 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제가 생활하고 있어요. 한국에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죠, 솔직히. 한 3년 넘었어요. 넘고, 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올해 구정 때,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태국 여행을 갔다 왔어요. 구제인데. 그래서 조금 어머니를 뵙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둘째 형하고 같이 살고 있고, 또 큰형은 또 큰형 나름대로 또 회사를 다니시고, 둘째 형도 회사 다니고, 제가 막내기 때문에 또 저희는 또 저희 이렇게 베트남 호치민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또 형수님들이 지금 많이 고생하시죠. 또 집안 살림도 하셔야 되고, 일도 하셔야 되고, 또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또 조카들도, 조카들이 지금 다 커서 고등학교, 대학교 가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조카들도 챙겨야 되고, 굉장히 보통 지금은 이제 남자보다 여자가 더 힘든 것 같아요. 형수님들이 되게 힘드시죠. 저희 쪽에서 도와준 것도 없고, 둘째 형수님의 어머니를 또 모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건강하신 것 같아요. 형수님들 때문에. 갑자기 머릿속에서 말이 안 나오네요. 제 힘들 때 형들도 많이 도와줬고, 형수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가야죠. 지금 힘들더라도 계속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제가 오히려 한국에다가 제가 못 도와드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사 때라든가 생일 때, 그리고 가정 모임 때, 구정, 추석, 이럴 때 전화 연락도 못 드리고, 또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친척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실수한 부분이 많죠. 여기 나와 있다 보니까. 몸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못 써드린 것도 그렇고, 또 전화 못한 것도 그렇고, 이거 다 핑계죠. 일단 제 잘못이 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이제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좀 시기가 좋아지면은 또 어머니하고 형들하고 형수님 조카랑 같이 여행해야죠. 부디 한국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